2월 10일 이렇게 그 아내를 이제 떠나버리고 나서 바로 쓴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예. 제가 힘든 게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는데 밤에 혼자 있으면 진짜 뭐하죠? 실에도 안 쓰면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네, 무섭죠 사실은. 밤에 무서울 때 실에도 안 쓰면 뭐할까. 그래서 저는 그게 힐링이 된다고 보는 부분이 그 다음에 아까 두뇌학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게 불러와진다. 어쩔 수 없어요 밤에.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은 올라오니까 무섭고 막 그런 생각 올라올 때 실에도 하나 빠지고 되고 있으니까 그걸 침체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그때 이제 힘든 시기니까 그때 하는 2, 3년 지난 다음에요. 아까 이제 그 시 제가 들어 쓰게 된 게 저도 20대 때는 좀 시를 쓴다고 깜짝거리다가 우리 인생에서는 난 참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기 전까지는 시를 못 쓰겠다. 내가 그때 사랑, 인생 몇 가지는 시를 안 썼던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한 40살 넘었을 때 집사람이 이렇게 되고 딱 1년 후에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나이 벌써 마음 먹었다. 시도 써야 되지 않겠냐 했고, 야 무슨 시냐 했더니 그때 이제 저한테 전곡 찔러주는 말이에요. 너 좋아하는 시인 누구냐 했더니 윤동주. 걔 29살에 죽었어. 너 그 친구보다 15년 더 살았는데 뭐 무슨 게 뭐 있냐. 그러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윤수월 34살에 죽었어요. 그보다 10년을 더 살았어. 그럼 한번 시 써볼만 하지 않냐 했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에는 글 쓰고 했던 부분인데 같이 경로시키는 거고 그때 좋았던 것도 한 가지는 여기까지만 더 해보는 게 수필을 쓰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들 구체적으로 써주면 상처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나중에 글쓰 발표해놓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는 이렇게 돌려 썼으니까 비유와 사람들이 알아서 배려해줘요. 파도도 그런 건데 이 시를 쓰니까 알아서 배려해주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제일 힘든 건 뭐가 있냐면 애들 걸렸을 때 어떻게 이제 축구한다 할 때 한 번도 못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따라올 때만큼 어떻게 가려고 할 때 두 개가 걸렸을 때 벌써 딱 보면 시 본 사람들이 배려해줘 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시는 소통